자전거 타다 차 사러 온 남자 자차남입니다. 안녕하세요, 혼다입니다. 이제 시운전 나가셔야 되는데 편안하게 모자를 벗으시죠. 아, 제가 자전거를 타다 보니 무조건 타는 거는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어, 잠깐만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건데 네네. 기어가 지금 아마 생소하실 건데 다들 버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D하고 S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D는 일반 드라이빙 모드라 보시면 되고 예. S는 스포츠 모드로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것도 모드가 두 개가 있군요. 네네. 그럼 이거 D 예. 누르고 출발을 브레이크를 떼시는 순간 이제 출발하게 되시는 거죠. 예. 이 차 같은 경우는 대형 SUV 중에 유일하게 9단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비에 좋고요. 예. 두 번째는 기어비 자체가 작게 작게 포지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 적다고 보시면 돼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그 재밌는 것 중에 이제 혼다는 기술 중에 이제 센싱 기능이 있는데 이 차가 뭐 요즘 차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겠지만 네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센싱 중에서도 특히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거창하게 혼다 센싱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기술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다른 브랜드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있는 옵션입니다. 네. 근데 저희 혼다 센싱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앞차와의 차 간격을 유지를 시켜주고 차선을 유지를 하면서 일정 속력으로 이제 가는 건데 예. 저도 타 브랜드 차량을 타봐서 조금은 알지만 고객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혼다 센싱이 제일 좀 민감한 것 같다고. 그만큼 반응이 예민하게 잘 되는 것 같다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혼다 선생님, 그 지금 나온 차가 15년도에 3세대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나온 게 뉴 파일럿인데 네. 얘가 그러면 4세대인가요? 엄밀히 말하자면 3.5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가 페리 모델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딱 봤을 때 예전에는 이게 정면부에 LED가 안 보였는데 네. 이게 이제 LED 헤드로 바뀐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아, 네. 3세대랑 3.5세대랑 이제 좀 차이를 두자면은 예?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미션 부분이 제일 커요. 기존 모델은 6단 미션이었다면은 예. 지금은 9단 미션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제 힘이나 그 다음 연비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됐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 그렇죠. 또한 미션이 바뀌면서 바뀌었던 게 이제 기아 노브가 있느냐 아니면 버튼식이 들어갔느냐 예. 이게 이제 실내 운전자가 탑승을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기존의 3세대 모델에서는 저희가 단일 트림으로 8인승 모델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고객의 선택을 조금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7인승과 8인승 두 개로 나뉘어져서 나온다고 보시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또한 3세대 같은 경우는 디자인 자체가 조금은 여성스러웠다면 3.5세대 같은 경우는 전면 램프를 LED로 넣으면서 좀 더 남성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물고 있지만 요즘 가장 떠오르는 애 핫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에는 그 친구 맞나요? 아, 맞는 것 같습니다. 펠리세이드 이 친구가 지금 갑자기 등장했는데 혼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경쟁차가 하나 더 생겼다는 더군다나 금액대가 지금 기존의 경쟁차에 비해서 상이하게 금액대가 낮다는 점 또한 펠리세이드에서 여러 브랜드 경쟁차 중에 있던 좋은 거를 다 가지고 지금 만들어졌다는 점 저희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솔직히. 아, 혼다에서도 그 녀석을 알아봤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현대에서 무슨 생각으로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갑자기 내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현대가 이제 답답한 게 오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야 이대로 있다간 이제 현대도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예. 워낙 이제 외산 브랜드들이 잘 나오고 이제 뭐 서비스도 좋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충분히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데 현대 측에서도 이제 어필을 좀 해야지 되겠다 싶어서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선생님
네네. 혼다가 가지고 있는 게 대구에서 외산 브랜드 많잖아요. 그렇죠. 634도 있고 뭐 아우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혼다가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이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차 사러 간다 그러면 외제차 산다 그러면 일단 독삼사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혼다는 국산차하고 독삼사 사이에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매니아층이 따로 존재하는 건지.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일본차라고 하면 약간의 좀 이질감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예. 근데 예. 독일차를 타시던 분들이 일본차로 넘어오시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일단은 내구성이 좋다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가 독일차의 최고 단점이라는 실내 공간이 매우 작습니다. 그렇죠. 독일차가 좀 작죠. 자, 반면에 또 국산차랑 비교를 하셨을 때는 예. 금액대가 아무래도 저희 차가 수입차다 보니까 조금은 더 높은 편에 위치는 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일본차 특유의 잔고장이 없다는 특장점, 더군다나 수리 비용에서 국산차보다는 한 1.2배 정도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수입 독일, 미국차에 비해서는 확연히 금액이 적다는 게 최고 장점. 자, 차량 코드를 이야기해 주시면 음료라도 하나 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구지점 KCC 모터스 좋아요 부탁드리겠게요.